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오늘은 누가 나왔냐면 누구죠? 저는 사자입니다. 사자, 여기는요? 저는 양이에요. 양과 사자가 같이 나왔네요. 잡아먹으면 안 돼. 오늘은 날짜가 어떻게 돼요?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네, 3월 27일 월요일. 월요일 하면 우리가 꼭 하는 미션이 있죠? 어떤 미션이에요? 오늘의 미션 활동은 말씀을 암송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요. 색칠하고 말씀 암송하는 거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꼭 뽑아서 준비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네!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와! 와, 정말 잘 외웠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따라서 같이 읽으면 이 말씀 암송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는 저를 때리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었어요. 바울을 가둔 사람들은 벌벌 떨며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말하기로 했어요. 왜냐? 왜냐하면 저의 소원은 로마 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출발합니다. 준비들 하세요. 아니, 하늘을 보니까 지금 이 배가 출발해서는 안 되겠어. 아주 큰일이 날지도 몰라. 어서 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전도자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는 절대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배가 출발하게 된다면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나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 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는 이 배에서 수십 년을 항해한 선장이라고, 선장! 우리가 큰 바람을 만난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절대로! 오히려 바람이 잘 불 거야.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맞아 맞아. 네가 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난 이 배의 주인이야. 돈이 아주 많지. 그래서 난 이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어. 난 지금까지 배를 타고 바다에 많이 돌아다녔어. 그런데 큰 바람을 만나서 우리 생명이 위험하고 배가 깨지면서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그럴 일은 절대 없어. 우린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성공한 사람, 바로 백부장이요. 배의 주인인 선장의 말이 옳소.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배를 이끌어온 선주의 말이 옳소. 나는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배는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큰 바람이 불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럴 리가 없는데. 큰일이다. 큰 바람이 불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전도자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전도자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이 바람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이 갈수록 바람은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다 바다로 버렸어요. 먹을 것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바람은 그치지 않았어요. 큰 바람이 부니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어. 햇빛도 별도 보이지 않아. 아,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건가? 아,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렇게 수일이 지나도 바람은 그치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까 전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죠,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탔는데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전도자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배를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녔는데, 뭐 바람이 분다고? 큰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죽게 될 거라고? 웃기지 마.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큰 풍랑 만났죠. 이름 있는 바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바람이었냐? 유라굴로라는 바람이야. 너무 크게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냐면 하늘이 깜깜한 거야. 굶을 대로 다 굶었어. 먹을 것도 없어. 진도 다 버렸어.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죽을 일만 남은 거야.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어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 선다 그랬어? 가이사. 그래. 가이사가 누구야? 로마 황제. 지금도 똑같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 우리는 돈만 많이 벌면 돼. 우리는 성공만 하면 돼. 우리는 열심히 살면 돼. 이러면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가지고 돈을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성공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거든. 이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인데 뭐가 제일 필요해? 돈이 필요해? 성공이 필요해? 인기가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야. 이 사실을 가서 바울이 말하러 가는 길이었어. 어디로 가고 있었지 아까? 어디? 로마.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야. 이런 사도 바울이 망할까요? 망할 수 없을까요? 망할 수 없어. 큰 풍랑이 와도 막을 수 없어. 왜? 사도 바울은 언약을 붙잡았거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는 그 어떤 일이 와도 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그랬죠? 이 배에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붙이셨다. 사도 바울은 가서 뭘 말하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마귀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거를 증거하는 길이었어. 옆에 사람,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렘넌트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언약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도 해보자.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예요. 시작. 이거 기억해야 돼.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큰 풍랑이 와도 망할 수가 없었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렘넌트 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절대 망할 길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따라 쓰면서 암송해 봅시다. 그럼 복음을 기억하는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Remnant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방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인공.